오늘은 2024년 5월 16일 오전 9시 36분 야살의 책에는 15장 야살의 책의 15장 아브라함이 52세에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통치자 왕 니므롯 왕의 탄압을 피해서 이때는 니므롯 왕이 92세 또 꿈에 또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저기 니므롯 왕이 탄압을 하는데 니므롯 왕이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 망명 이제 도주가 되는 거죠. 야우와의 가나안으로 이주 명령을 받고 중간 기착지 하란에 임시 거주.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가나안의 1차 임시 이주는 55세에서 70세까지 15년 동안 또 가나안의 2차 이주 영구 이주는 75세 이후로 이렇게 되고 아브라함이 75세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이주 창세기 12장의 8절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 75세부터 이제 많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75세 이후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이주했을 때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창세기 12장의 10절에 나온 것처럼 사라의 사례와 같이 아브라함이 76세쯤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가나안 베델과 아이 중간 사이에 북동쪽으로 이주를 했고 창세기 13장의 1절에 나온 내용들 베델에서 롯이 70세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한 77세쯤 됐고 초지부족으로 분리 거주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와요. 롯이 70세쯤에서 소돔으로 분리 이주해서 떠나갔고 아브라함은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이주했다. 그러니까 풀밭이 모자라니까 소를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이동을 하는 거예요. 1년 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롯이 71세에 포로로 잡혀갔다. 아브라함이 78세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78세에 일에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 또 그 이웃들 일꾼들 다 모아가지고 318명 연합군을 구성하고 헤브론에서 호바 다마스커의 서쪽까지 쫓아 올라가서 추격으로 야간에 추격을 해서 야간 공격을 하고 롯 71세를 구출 했다. 창세기 14장의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호빠까지 이제 추격을 했어요.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 오메를 파하고 헤브론으로 귀환했고 롯과 포로들과 탈취당한 재물들을 찾아서 돌아왔다. 창세기 14장 16절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78세에 엘람 왕 연합군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귀환했다.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전승에는 이 사람이 셈이라는 소리인데 셈이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50세까지 39년간 교육을 시켜온 조상 스승겸 조상 1세대 40셈 468세 이때는 아브라함이 50세까지 교육을 받을 때는 셈의 집이 노아의 집 파라에 있었고 지금 이 나이는 벌써 그 시대가 조금 지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78세니까 28년 후에는 셈도 노아가 사망하고 또 가나안 예루살렘 땅으로 지금 이전해서 거기서 지금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즉 셈 468세
최고령의 조상이에요.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살레망 멜게세덱 즉 세멕의 11조 창세기 14장에 17에 나오는 그 내용이 11조를 했다. 그때 가나안 온 땅에 걸쳐서 이제 본문이에요. 가나안 온 땅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에서 머물 수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75세 정도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에서 일어나 베델에서 직접 애굽으로까지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이집트 북부 나일강 옛 이름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서 거기서 얼마간 쉬기 위해 머물렀다. 아브라함과 75세, 65세, 사레가 미스라임 나일강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바라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인들이 나 아브라함을 살해하고 당신 사레를 뺏어갈까 두렵도다. 이는 엘로힘을 두려함이 없이 이곳에는 두려함이 없기 때문이라. 엘로힘을 모른다는 얘기죠. 정녕 당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당신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죽음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명했고 입단속을 시켰어요. 그의 조카 롯에게도 그가 명하되 만일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사레가 어떤 여자냐 하고 물어보거든 그녀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명하에 놓고도 아브라함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가 사레를 데려다가 한 궤, 큰 궤짜 상자에 안에 두고 그들이 그릇들 가운데 그것을 감추었다. 이 통이 큰데 상자가 큰데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러려면 이는 애굽 사람들의 악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사레에 관해 크게 염려됐기 때문에 이제 뺏길까봐 들킬까봐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임 나일강 강둑으로부터 일어나 애굽에 들어갔고 그뒤 그 성읍 문들에 간신히 들어갔을 때 국경 경비 요원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하니 아브라함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아브라함과 그의 함께한 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레가 숨겨져 있는 그 궤 상자를 애굽인들이 보게 되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 궤 큰 상자는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너는 이제 그 궤를 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왕께 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하되 이 궤는 내가 열지 않겠노라. 대신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니 파라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보석이 담긴 궤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내라. 아브라함이 말하되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궤는 열어서는 안 된다. 그거 반대를 했어요. 왕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을 압박하고 그들이 그 궤에 다가가 그것을 강제로 열었다. 그들이 열어보니 그 안에 아름다운 여인 사레가 있더라. 왕의 관리들이 사레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사레를 보기 위해 모였으니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것을 모두 파라오에게 보고하고 그들이 왕에게 사레를 칭찬하였다. 이에 파라오가 사레 그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니 그 여인이 왕 앞에 불려나갔다. 파라오가 사레를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다. 그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왕이 그녀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왕에게 가져온 자들에게도 선물을 베풀었다.
그 여인이 파라오의 집으로 끌려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슬퍼하며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야호와께 기도했다. 사례 또한 그때 기도하며 이르되 오 야호와 엘렌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의 땅과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명하지 않으셨나이까. 만약 그가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한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 왔나이다. 우리가 우리 땅과 우리 가족들을 떠나서 우리가 낯선 땅에 갔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이르렀으나 이 악한 일을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야호와 엘로힘이여 우리를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소서. 당신이 자비로서 나에게 평안으로 행하소서. 이에 야호와께서 사례의 음성을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파라오의 힘으로부터 사례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파라오 왕이 나가서 사례 앞에 앉았는데 야호의 천사가 그들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가 사례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에게 이는 야호와 너 사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왕이 사례에게 다가와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려온 그 남자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제 왕이 물어본 거야.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아브람 그는 나의 오빠라. 이에 왕이 말하되 아브람 그를 크게 만들고 그 아브람을 높이고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것은 그에게 행하리라 하였다. 그가 아주 대우를 잘해준 거예요. 그때 왕이 아브람에게 은과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보냈고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함께 보냈다. 또한 왕이 아브라함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그가 왕의 집대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크게 높였다.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가갔고 파라오 왕이 사례를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었을 때 그 천사가 파라오 왕을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하며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다가갔을 때 그 천사가 그를 땅에 내팽개치고 그렇게 그 온 밤 내내 그에게 행했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천사가 그 밤에 왕의 모든 종들과 그 온 식구들을 살의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 집의 사람들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다. 파라오가 그에게 임한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그녀에게 정중한 말들로 건넸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는 사례를 만져보지도 못한 거예요. 왕이 사례에게 말하되 너와 여기 함께 온 그 남자에 관한 나에게 말하라 하니 사례가 대답해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내가 당신에게 그가 나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왕이 사례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야호와 천사의 재앙들이 그와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례 연고로 그가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왕이 이 일에 대해 크게 놀라더라. 아침에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너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했고 또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아내 사례가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일단 자 하갈은 이집트 바로왕 그녀에게 시녀에게서 낳은 딸, 자 왕이 그녀에게 시녀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 10살쯤 데려다가 그가 사례에게 시녀 하갈을 주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도 파라오의 왕의 시녀에게서 낳은 시녀의 딸은 신분이 시녀로 이렇게 요거 제가 그렇게 추정을 했고.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하가라 너는 나의 딸이지만
요게 이제 한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왕이 종의 몸에서 태어난 종의 자식 하갈. 또 하나는 왕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백성은 다 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딸이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왕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이지만 또 궁에서 일하는 그 종, 여자의 딸이기 때문에 딸. 근데 한국 같으면 궁녀 같으면은 다른 남자의 딸을 임신할 수가 없죠. 이 왕밖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사람 사례의 집에서 시녀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 사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폐해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추가 설명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첫 하갈은 아브라함 75세 때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이주 거주시 강제로 출국당했을 때 이집트 파라오왕이 그녀 시녀의 종에게서 얻은 왕의 시녀의 종의 딸 하갈 10살을 사례의 종으로 하사 주었다. 파라의 왕 시녀의 종에게서 태어난 출생한 종의 딸은 정상적인 부인이 아니고 그대로 시녀의 신분을 유지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강제 출국 떠나 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와 함께 나간 자들과 동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니까 깔린 무슨 뭐 하여간 일꾼이고 뭐고 다 종이고 전부 다 나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육축 은금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 일가 모두가 강제 출국을 당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76세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상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가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그의 장막을 쳤던 곳이라.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에 있는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다시 왔다 하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